식당 조각몰.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이거 뭐 넣어야 되지? 대게다가 일단 융합 이중시전이 코스트 챙겨줄 거니까 드루 넣어야 되지.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대기 고 코스트니까 코스트부터 낮추자. 그리고 전투는 별로 할 필요 없고 불이랑 물음표 위주로 블리트 한번 가야겠다 그러면. 전기 일자 사격. 네, 카드 한장 추가에 500원이나 들어가는데, 500원의 가치가 있는 카드인가? 아니요. 500원 곤충박스 포션 사세요. 당장 카카 포션 좋아요. 이제 가세요. 냉정함은 인정인데, 인정함, 냉정함도 인정하신 부분 제거할 만한 게 없네. 냉정함은 사야지 인정이지. 카카. 황금 페이블 냉정함 넣었습니다. 헐. 디펙트가 강한 게 아닙니다. 판도라가 강한 것입니다. 아니, 판도라가 아니라 저거 전마가 강한 겁니다. 미라가 디펙트 들고 가는 거임. 벌써 도는 것 같은데? 킹기 갓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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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랏다. 박대리 지우고 냉정함 강화하면 되나?
옵션 이미 깬 과로시한테 천원 줘야지. 아직 DED에겐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형은 들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한을 끄자. 고난과 역경 그리고 D. 카드 살점. 아이고 카드 살점 감사합니다. 빙장 쳐야겠다. 카드 변경. 벤복. 벤복이 언제쯤 가면 좋은가? 심장까지 가면은 고동된 맛을 고동된 막을 때. 냉정함 강화고 그 다음에 2층 가서 조각 모음 강화해야겠구만. 나도 현질해야지. 아이고 블루 NPC님 후원 감사합니다. 뭘 사신 거죠? 이것이 D다. D의 의지. 아, 냉정함 하나 더 넣어야 되지 않나? 킹선 가슬기가 한 장 들어오라서 꼭 냉정함 안 나와도 되고 저거 걷어내기 이런 거 나와도 된다. 아이고 카드 많이 살죠. 난을 무본이.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카드 많이 살 수 있다. 미션맨 두 번 오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드 살 돈 받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평형 이중 시전. 이중 시전. 융합 평형. 징. 탐색 하위모. 무지개 이런 거 말고 걷어내기 주신 트윕기 필요 없겠지. 집 일제 사격 이런 거 말고 걷어내기 주세요. 걷어내기 걷어내기. 아이 세상에. 아이고 사기 당하네. 침대에 누워 가보겠습니다. 아니 심장클 하실 거죠? 아이고 제이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튀자 먹튀하자. 중가로 놀란 먹튀. 네, 먹튀하자. 아들이 두렵지 않소. 아이 근데 아직 덱 많이 남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들어가 보세요. 아무튼 그럼 드로우가 더 있어야 돼. 드로우 하나만 더. 킹선 가슬기가 있긴 한데 킹선 가슬기는 한 장 들어오라서 모자라 긋어내기 있어야 돼. 긋어내기만 있으면 돼. 카드 걸던내기가 나오면 뽑을텐데
걷어내기 안줄 거면 냉정함이라도 심호흡 들고 갈까? 멤버십 심호흡 이렇게 사서 심호흡 강화하면은 그때 심호흡은 방어도를 안 줘가지고 심장 가면은 좀 귀찮겠다. 에? 복세는 500원 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복세인데. 이건 복세인데. 아무튼 추가임. 냉다익선. 미션 비바람 수고. 쿵. 최적화 반복 헬로월드 심호흡 강화할 거임. 불 보고 심호흡부터 강화를 해야 쓰겄죠. 저거 포션 쓸까 그냥? 왼신성? 으아. 도나스. 아무말 대전지. 도는 건 맞는데 대충 돌렸더니 안 돌았다. 여기에 그러면은 딜카드 넣어야 되는데. 없으세요? 아, 딜카드 그냥 최적화 쓰자. 노답 사냥자. 회식의 종결자긴 한데 뭐 없어도. 111. 아이스크림
죄는 타수에게 있었나 디펙트에게 있었나. 둘 다 아닐까? 근데 전에 저거 뭐냐, 디펙트 미션 중에 미션 중에 저거 왕관 들고 돌기 했을 때도 1특클 했었는데. 디너미야. 덱이 너무 약하다면 자신이 캐릭터를 디펙터로 고른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디펙터? 디펙트를 골랐어야지. 아, 디펙터고 디펙트고 다 쓰레기 아뇨. 디펙 디 디렉이 최적화가 나오면은 조금 더 빠르겠다. 뭐 강화하지? 뭐 이거 다 강화해봤자 별 소용 없기는 해. 뭐 다 거기서 그지.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도박집까지 나왔네. 도박하는 미친 로봇. 담배와 도박을 권하는 슬레이더 스파이어. 이거 완전 유해 게임 아니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유해한 건 디펙트지. 이거 맞다. 디펙트가 제일 유해. 디펙트 할 때마다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말이 안 나오네.
몰라. 대충 쓰다 보면 끝나겠지. 뭘 써야 될까? 밸류 따지면은 유성 타격을 쓰는 게 맞겠지? 이거는 솔직히 유성 타격 써야지. 까비. 아니, 노상목 할까?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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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상점 가서 재거나 하자. 열쇠 어차피 녹색 모았으니까. 상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가면 되겠네. 그래도 디펙트는 구리다. 배우신 분. 437골드를 잃습니다. 이제 유성 타격 나왔으니까 최적화 버리고 이걸 만해 만할 거. 복제 포션. 레이저 포인터. 잘가 아귀야. 아귀야 잘가. 뺀쪽 촉촉 펜촉. 방열판 마렵다. 이걸 미라손이니. 괜히 미라손이 디펙트 들고 등반한다는 게 아니지. 야, 뭘 봐. 미라손이가 한 거지 디펙트가 강한 게 아니야. 아니 이런 저놈 잡어. 저거 잘했어. 병 속의 폭풍 필요 없는데.
기계학습 어차피 선천이니까 저기다가 달아놓고 재활용 나오면은 도박집이니까 재활용 넣어도 되겠네. 상태 이상 지우. 네, 뭐요? 주변 500원 선입금 선입금 받으면서 지금.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주판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릇. 어허, 기괴학습 정도는 괜찮겠지. 평형 빠지지 빠바. 빠지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저거 110대 때려서 잡을 뻔했네. 뱅뱅게 병번개에다가 평형 넣어놓고 도박집으로 버리면 그냥 병번개 먹기 싫다. 그냥 왜 먹어요? 재활용이나 넣어볼까? 나 어허. 이제 덱 완성이잖아. 평형은 뭐 들고 와가? 근데 평형 지워버리면 적이 안 돼가지고. 지울 게 없네 이제. 기계학습 지우자. 기괴 표창 사까. 지워도 깨고 안 지워도 깨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안 지우는 게 더 나았을라나. 약간 이쯤 되면은 필요해서 지우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있네 지워야지 이런 느낌. 마지막 하나까지 지워야 뭔가 끝마친 느낌. 머리카락을 꼭 필요할 때만 자르는 게 아닌 거랑 비슷해요.
잘가 카카드라. 발베이 나와서 더 좋지겠지? 그 자세들 깨기 빠빠 못하는 새. 그냥 달팽이가 꼴 보기가 싫어서. 아쉽. 10 1세트 30딜씩 6번 들어가니까 무작대다. 진짜 달팽이 꼴보기 싫네. 포션 먹고 킬까? 도누데카 실적 안좋아서 잘린거 아니야? 아닌가. 도누데카가 제일 승률이 높댔던데. 스파이어 로그 안 들어가 본 지 되게 오래되네. 스파이어 로그에 딱히 플레이 기록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허허. 팀의 귀여움을 담당하는 도누아 데카. 영어로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 맨이 나와. 도누데카 아니 창과 방패 원턴 킬. 아, 이거는 조각 모음에다가 포션 써야겠다. 단판 엘당구 하시. 엘리트당. 엘리트 당구. 심장한테 뚝배기 깨질 뻔했네. 구독권. 아, 저거 이제 안 지워도 되는데 왜 지웠지?
되면 이제 안 죽어도 되는데. 자, 재활용하고 깰 방법 없네. 똥 팩트. 74 데미지. 왜 안 먹었어요? 버리. 버려. 플렉스. 빔. 디펙트 속에 입일까? 그냥 카메라 두 대인가? 빔이 밑에서 나오면은 위에 거는 뭐지? 위에는 작은 빔 나오나? 위에 게 광선 휩쓸기고 밑에 게 파괴 광선인가? 심장 허접색. 콧구멍.